진짜 이런 공간이 부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맞아요. 차를 끊으면 안 되나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옆쪽으로 제가 굉장한 걸 봤는데요. 여기가 한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션 테라스 세대를 보고 나왔고요. 지금 뭐 거의 오자마자 너무 감명을 받아버려가지고 정신 없으시죠? 예, 약간 정신이 없으시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문해 볼 세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역시 깜짝 놀라실 거고요. 그럴 것 같아요. 갤러리도 만들어 놓으신 네, 거군요. 네, 갤러리 우라고 네. 커뮤니티 안에 갤러리까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아, 여기가 큐브텐이네요. 네, 큐브텐으로 들어가는 너무 의리의리한데요? 네, 외관이 굉장히 멋지게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아, 실제로 여기는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도 네. 있으신 거네요. 큐브텐 여기는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일단은 우리가 네. 바로 가셔가지고 커뮤니티를 먼저 구경하시고 아, 예. 네, 진짜 독채에는 수영장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수영장이 진짜 멋지네요. 자, 이제 여기는 공간이 진짜 럭셔리하거든요. 지금 층고가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니까 와, 각 칸 칸마다 다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너무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북카페인가요? 북카페입니다. 여기가? 아. 입주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북카페. 네. 뷔페 드셨다가 와인도 같이 드시고 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와인바. 네, 와인바입니다. 네. 아, 여기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네. 입주민들께서 네, 킵해두신 네, 킵해두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죽 소파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가죽 소파인데 앉아보시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너무 좋아서 네. 잠이 와요. 네. 또 한번 앉아봐야 되나요? 네, 앉아보세요. 네. 네. 아, 이거 약간 그런데요? 어린 송아지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차를 끊으면 안 되나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 커뮤니티들도 네, 진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 네, 전부 다 책이거든요. 와, 진짜 이런 공간이 부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이쪽으로 가시면 네,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아, 예. 세대가 75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죠. 네. 아, 사우나도 있네요.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가든 여자가든지 아, 가도 되나요? 여자 보고 싶으세요? 여자로 가시죠. 그렇죠. 여기는 여자 사우나. 네. 여자 사우나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이용을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드라이기는 전부 다 다이슨으로 구비되었어요. 와, 다이슨 이렇게 해놓는 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네. 야, 이거 코드가 뽑아지나요? 아, 당연하죠. 해가지고. 가져가, 하나씩 해보시죠. 네. 이쪽에는 건식 사우나도 있고요. 그리고 냉탕, 온탕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들 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시설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봤지만 이 북카페가 예, 너무 멋져요, 진짜. 이거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니까 뭐랄까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 외국에 온 것 같죠? 예. 네. 자, 이제 큐브텐 오늘의 두 번째 타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중정으로 되어 있죠? 야, 이건 뭔가요, 이거?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예, 네, 중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와, 고급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오션 테라스는 90평이었다면 지금 보는데 98평인데 네. 이 한 평 차이가 이쪽에는 서비스 테라스가 44평을 깜짝 놀라실 복도가 이렇게 큰데 세대 내부가 또 얼마나 클지 그렇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401호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건 뭐죠? 한옥 스타일로. 네, 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이죠. 예.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얼마든지 컨셉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도 룸은 4개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보셨던 오션 테라스 같은 경우도 90평이고 네. 이쪽 큐브테는 91평입니다. 아, 한 평이. 한 평 차이인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 서비스 면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렇죠. 테라스를 보시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네. 보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걸어가면 거실이 나올 텐데 여기는 천장부터가 지금 엄청납니다. 네. 지금 자재들이 장난이 아니고 와, 여기 또 오픈 주방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주방이 있어요. 네. 아, 주방은 따로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여기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그 계단으로 내려간 형식은 아니고요. 플랫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옆쪽으로 제가 굉장한 걸 봤는데요. 네, 이렇게
테라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40평 정도가 서비스 면적으로. 서비스요? 네. 40평이 서비스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공간들이 다 서비스 면적이라는. 그렇죠.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폴더, 요즘 유행하는 폴딩도어. 폴딩도어를 해가지고. 와, 여니까 이 개방감이 장난 아닙니다. 전체 문이 다 프레임 하나 없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냥 바깥에 와 있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는 그냥 지인들을 모시고 파티하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주방 끝에 서 있거든요. 주방에서 테라스까지 다 일체형으로 이렇게 네. 이어지는 컨셉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파티의 네네. 제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아마 풀장인데 임시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 네네. 예, 치울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오픈형 주방과 그리고 야외 테라스까지 다 지금 일체형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홈파티 할 때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아는 지인분이 큐브텐을 구입하신 분이 한 30여 명 정도 파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네네. 30명은 그냥 뭐 거뜬히 치를 수가 있죠. 네.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런 거 홈파티 같은 홈파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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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각자 음식들 한 집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네. 그리고 여기 셰프들이 와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예, 예. 네. 그런 컨셉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진짜 영화에서 다 보던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런 차용막들은 이제 예. 저희들 예시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네,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꾸밀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안쪽으로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진짜 크네요. 네. 서비스 면적이. 여기도 또 셋들을 네. 놨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말도 안 된다. 바로 옆에는 또 숲이 있습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집니다 진짜. 어떻게 뭐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바다 뷰가 보입니다. 네네. 네. 너무 멋지죠? 여기 이런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책 보면서 음악 듣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음악 들으면은 네. 절로 잠이 그냥 스르르 예. 완전 힐링이 되겠죠? 예. 네. 여기 테라스 끝에서 거실과 주방 안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화면으로도 대충 가늠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영상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예,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이쪽 방 또한 이제 네 칸이기 때문에 두 칸, 두 칸으로 해서 또 이쪽도 또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예,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기 첫 번째 방이고요. 네. 첫 번째 방에도 이렇게 아트워라고 그다음 천장에도 나무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박이장인 것 같고요. 네. 이 자재들이 워낙에 다 고급스러워서요. 전혀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네.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화장실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네, 샤워부스까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에도. 아, 별도의 테라스네요. 여기는. 네. 여기 이렇게 방하고 옆쪽으로 별도의 하나의 또 테라스가 있고 여기도 서비스 면적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여기는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수영장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 텃밭 같은 거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는 네. 또 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아, 이 집은 구조가 약간 미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세대별 구별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 부모님 세대와 살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각 방마다 화장실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화장실이 또 테라스랑 연결이 돼요. 아, 맞네요. 화장실도 다 구조가 다르거든요. 네. 이쪽으로 화장실 오니까 여기 문을 열면 방금 전에 봤던 그 테라스가 나옵니다. 네, 그 테라스로 연결됩니다. 예. 재밌죠? 예. 예, 구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방이 나옵니다. 네. 뒤쪽은 또 원목을 써가지고 네.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디자인이 참 멋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집 자체가 D자로 가운데 있는 대형 테라스를 다 바라보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심으로. 네, 그래서 네. 테라스에서 뭔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네. 여기다가 조금 파티를 하다가 그냥 가볍게 자기 방으로 네. 올 수 있는 각자 들어올 수 있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문이 또 다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진짜. 저기 보시면은 부엌이 또 안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파티를 위한 오픈형 주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메인 주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 주방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냉장고까지 다
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가 여기 안에도 있고 저기 네. 밖에도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김치 냉장고 또 있습니다. 네, 김치 냉장고까지. 네.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밖에 있는 메인 냉장고까지 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역시나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현관하고 또 가까이 사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쪽 불 봤었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네. 이제 한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하나의 방인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네, 아 이렇게 한옥 스타일에 아 너무 이쁘죠. 네. 네. 만약에 이러한 인테리어를 수동하시고 싶으시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셔도 되고 네. 이 디자인을 유지하셔도 되고 그죠. 그건 이제 집주인분의 마음입니다. 붙박이 장까지 붙박이 장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죠. 네. 네. 마지막 방이죠.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네 번째 방도 이렇게 침대와 그리고 화장실까지 네. 딸려 있고요. 붙박이 장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은 역시나 대형 테라스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라스를 중심으로 생활이 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조그만한 안쪽에 있던 테라스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아까 또 테라스 공간과 네. 이어지게 됩니다. 앞쪽으로는 바다 뷰가 보이고요. 네. 와. 자, 이렇게 해서 큐브10의 세대를 하나 또 보여드려봤습니다. 일단 이 큐브10은 아까 오션 테라스에 비해서 테라스 공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서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한 얼마 합니까? 금액이 너무 돌직구인가요? 아닙니다. 금액이 예. 지금 큐브텐 같은 경우에는 한 26억 정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26억 4,200만 원. 네네. 예, 26억 4,200만 원. 부가세 별도죠. 네. 26억 4,200만 원 있으시면 이 집을 분양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를 통해서 계약하게 되면 뭔가 디스카운트나 아, 그렇죠. 그런 혜택들이 있다는 혜택이 말씀이신가요? 혜택이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꼭 태박이님을 통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들이 또 충분히 네. 예, 검토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각지에 계시는 회장님들 그리고 그 비서실장님들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 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큐브10을 살펴보았고요. 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위 0.1%를 위한 럭셔리 리조트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비싸고 좋은 집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머리가 심하게 멍해지는 건 또 처음이네요. 워낙 고가에다가 주거보다는 별장에 가까워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재력 있는 사업가, 연예인,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을 곳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훗날 이런 별장 하나를 가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촬영하고 말도 하느라 배가 너무 고픈데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안녕.